자, 오늘장 간판주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또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윤여민 팀장의 오늘장 간판주 왜 간판으로 걸만한 종목인지 선정 이유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좀 시장이 글쎄요 한 3일 연속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좀 힘을 내고 있는 종목이죠. 이제 금융주 중에서 DGB 금융지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뭐 금융주들 대부분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40% 이상 좀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좀 큰 폭으로 상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어떤 그런 악재를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내면서 지금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조명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융주 중에서도 대부분 보게 되면 비은행권의 어떤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하이투자증권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증권업이 호황이 들면서 이제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00% 이상의 지금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은행 쪽에서도 상당히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 재무 건전성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기초했을 때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올 한 해도 계속 재무 건전성이 계속 확인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좀 주목을 받아야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금융주는 이제 배당이죠. 배당인데 네. 지금 5.7% 정도 되는데 한 6%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해서 좀 꾸준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민수 대표의 오늘장 간판주 종목 선정 이유 그리고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연구원님의 친구 종목입니다. 네, BNK 금융지주고요. BNK가 뭐 약자가 뭔지 앵커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금융지주사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 최근에 보게 되면 괜찮죠. 어떻게 은행 쪽에 관련된 쪽보다 다른 쪽이 오히려 훨씬 더 실적이 이끌어가다 보니까 괜찮은 모습들인데 아마 중장기로 해서 한 계좌의 한 10% 이상은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저평가고 거기다가 자산 대비 저평가, 실적 대비 저평가, 배당 메리트까지 다 있다. 그러면 내가 워렌 버핏처럼 가치 투자하기 딱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인 이런 금융지주 쪽 관심 있게 보시면서 또 보험주도 마찬가지죠. 이런 쪽의 전반적인 흐름들은 한 번쯤 담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두 분 다 금융주에 지금 집중하셨어요. 네, 두 분 사전에 얘기하시고 오신 건 아니시죠? 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자, 뭐 지금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 BNK 금융지주 보니까 지금 4.23% 상승해서 지금 7,630원 선에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서서 우리 또 윤여민 팀장께서 말씀해 주신 DGB 금융지주 4%대 상승하면서 8,830원 선에 지금 거래가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갈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변화를 보여줄지 잠시 후에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LG화학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에서는 다 저 파란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하락 추세에서 지금 동시효과 상황 멈춰있는 상황인데요. 자, 코스피 그리고 현대차,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 차라리 빨간색으로 보인 지금 상승 종목도 보는 게 낫겠군요. LG생활건강 그나마 1.63% 상승하면서 155만 6천 원 선에 현재 그 거래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지금 전달해 드리는데요. KB금융 2.04% 오늘 상승해서 5만 5천 원 선에 지금 동시효과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한지주 지금 두 분 다 금융지주사들 선정해 주셨는데 1.65% 상승하면서 4만 150원 선에 멈춰 있습니다.